엄마, 이거 여기다 같이 담고 싶어. 엄마랑 같이 담고 싶어. 거기 왜 가야 돼? 엄마가 조금 더 멋지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. 나도 가고 싶어. 나가서 뭐 하려고 이러면서 왜 가지가? 나가서 뭐 하려고 도대체? 내 좋아하는 내 취향이야. 이거 왜 그래? 어디 클럽 가? 클럽에 누가 이런 거 입고 가냐? 짧은 거 입고 가지. 아이스 껍데기 싸는 거. 야, 난 저 접어 놨을 때 그 있지 한강에 가면 이렇게 그래, 빨아놓는 돗자리 돗자리인 줄 알았어. 금박지 돗자리. 나도 너무 과하게 반짝거리는데? 오늘 집에를 가는데 저기 밑에서 저렇게 은색 반짝이 팍 와, 무슨 갈치처럼. 우리 와이프야. 반짝이에 갈증이 있어. 그리고 아빠. 자유 뭐 자기 이런 거는 좋지만 아이한테 너무 인스턴트 이런 거 많이 먹이지 말고 잘 부탁해. 그리고 아빠 분리수거 같은 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버려가지고 먹고 버리고 냄새나지 않게 한 개 한 번씩 애들 생각해가지고 아빠 한 개 한 번씩 시켜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절대로 쿵쿵거리지 말고 서로간의 예의니까 아빠 그치? 자기 발로 항상 그릇이 아, 마지막까지 잔소리 폭탄을 던지고 나간다. 어차피 한 달은 안 듣게 될 거니까 오늘은 들어준다, 잠들이. 엄마는 자유를 얻기 위해 떠난다. 태건. 태건. 왜 간지나? 엄마 봐. 어? 엄마가 30번만 자고 올게, 알았지? 네. 알았지? 네. 엄마 30번만 자고 올 거야. 어떡해. 언니. 서러워. 나는 마지막에 뽀뽀해 주면서 도리를 지켜라 이거지. 여기다 딴 거 묻히지 말아라 이거지. 나는 엄마 이쪽 어떻게 울어? 어떡해. 지연 파이팅. 엄마 화이팅! 잘 다녀오세요. 엄마 화이팅! 엄마 화이팅! 이게 뭐야? 아니 누구를 위한 이별이에요 이게?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?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나가? 진짜. 내가 진짜 이건 너무 급한 우리 엄마가 잘 봐주고 있는데 내가 왜 여러분 눈물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약속해요. 진짜 이렇게 아까운 모습 보일 거면 도로 들어가요. 자 그러면 외출 지금 했어. 어디 갔을 것 같아요? 내가 그러잖아. 지금 이제 바로 고스터미널 가서 기차역을 가든가 해서 그냥 처갓집 갔어. 처갓집 어디에요? 저 대구요. 경사. 대구. 근데 나는 안 갈 것 같아. 며칠이 지나서 처갓집을 갈 수는 있어. 근데 첫날부터 가가지고 왜 짐 싸갖고 왔냐 이 소리를 들을 텐데. 나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진짜로. 저 봐. 밟히지 눈에. 애가 자꾸 울까 봐. 아이고 갈 데 없다니까. 그치. 아이고 미치겠네. 나오긴 나왔는데. 언니.
언니야. 언니 내가 지금 집에서 나왔거든? 언니 내가 나왔는데 막상 언니 갈 데가 없어.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. 그러지. 애 키우는 엄마가 나오면은 갈 데가 어디서 잠깐 낮에 있다가 나가 들어가는 건 몰라도. 언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? 언니 어디 가고 싶어?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아 지금 머리가 복잡해. 야 네가 태어나까지 두고 나올 정도면 정말 화나는 일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그냥 즐겨. 네 마음의 힐링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. 네가 오죽하면 나왔겠어. 그러니까 언니. 오늘 좀 잊고 좀 즐겨봐봐. 충분히 즐기다가 갈 때 없으면 와. 고마워 언니. 아 은미 언니가 즐기라고 했으니까. 근데 저게 답인 것 같아. 정말 지금 네가 하고 싶었던 걸 하라는 거지. 내가 모르겠다. 내가 모르겠다. 에라 모르겠다. 에라 모르겠다. 여기요 여기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디로 모실까요? 일단 저 강남으로 가주세요. 일단 저 강남으로 가주세요. 응? 그래. 아, 강남 고속터미널. 강남 고속터미널. 아. 아, 야, 그럼 그냥 터미널 가자 그러지 강남으로 가자 그러냐? 그런가? 그럼. 아,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예쁘게 하고 오는 건데 너무 대충 입고 왔나? 강남 갈 줄 알았으면. 거기에 뭐가 많아요? 그러니까. 사람만 많아요? 예. 사람만 많아요? 없어. 옷들, 옷가게 이런 거 많아요? 거기가 가로수길 뭐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? 거기가 좋은 게 많아요? 맞아, 우리 와이프는 몰라. 강남을 몰라지. 생전 처음 강남이라는 데를 사실 안 나가? 아니, 사실 와이프, 아까 얘기했죠. 와이프가 어디 혼자 다니지 못하니까 집 반경 한 1km 내외 이후로 못 나가. 그러니까 태권이 어린이집 다려다 주고 유치원 갔다 갔다 요것만 할 수 있지. 그 이후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. 차를 또 무서워서 자기 운전해가지고 가는 게. 그러다가 강남은 내 기억에는 저거 혼자 처음 가는 거지. 요만큼만 봤는데 약간 미안한 감이 좀 있긴 있네. 그러니까 그래. 강남 가는데도 기사분한테 저렇게 물어보네. 만약에요.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. 부인 되시는 분이 약간 별거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. 나가시면 부인이 뭘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어요? 재밌게 지내길 바라죠. 아, 그, 행복하게. 왜 남자 마음 다 그래? 근데 가정주부들은 막상 이렇게 나가서 있는다고 해도 경제적인 거 이런 걸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. 생각을 하죠. 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.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. 지나고 나니까 재밌게 사는 게 행복이더라. 그래. 그게 나보다는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살았던 거야. 행복이라고 다른 이게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.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즐기면서 재밌게 사는 게 지나고 나니까 그게 행복이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. 또 그것도 젊었을 때 그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왜 울어? 왜 울어? 왜? 아니 뭐 안구 건조증 때문에. 아유, 요즘 눈이 이렇게 뻑뻑해. 힘드시라니까. 아이고.
고속터미널 갔어요. 아, 고속터미널 갔어. 그니까. 아, 진짜. 내가 봤을 땐 저 대구야. 토마트 가는 거구나. 아, 참. 오!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진짜, 반전, 지금. 이 채널.